리브브이를 만들기 위해서 리브브이 보면 여기 톡 튀어 올라온 게 있죠. 높이가 이 정도 이렇게 튀어 올라왔습니다. 두께는 1.5 정도로 하고요. 그 부위를 완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. 근데 이면을 따라가야 되고 이 내부도 따라가야 되죠. 그래서 얘를 브랭크 오리진 해서 솔리드를 파라미터 있는 걸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안쪽은 3 정도로 올라왔어요. 만약에 2 정도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아, 이게 얘가 아니죠. 이쪽이 올라왔어요. 이 정도로 올라오고 색깔을 한번 바꿔보면 바꿔보고 브랭크에 있는 걸 가져와요. 대쪽에 가져오면 두 개가 겹쳐 있지만 이렇게. 그래서 얘는 립을 만들게 산 거기 때문에 트림 바디를 합니다. 타겟 찍고 툴을 오케이 한 다음에 툴 페이스를 얘로 하면 되겠죠. 얘로. 예.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래서 미리 보기 안 하고 반대로 해서 잘라냅니다. 잘라져가지고 위에 부분이 완성이 돼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두께를 공차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줄여야 돼요. 옵셋은 노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. 이브턱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이게 옆에서 보면은 구배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. 아니면 구배가 안 들어가 있거나 언더컷이 들어가 있죠. 측벽에 이쪽에 언더컷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구배를 주기 위해서 따로 또 구배를 줍니다. 그래서 방향은 리버스로 Z-Z-로 주고 그 다음에 에지를 찍어야겠죠. 에지를 탄젠시 커브 해가지고 요 에지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구배를 3도 정도 주겠다. 어플라이 해주면 이제 3도가 들어갔죠. 예. 들어갔습니다.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나머지 뭐 요거를 더 요리를 해서 합쳐도 되는데 타겟하고 툴이 바뀌었죠.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.